Good morning, Bitcoin.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입니다. 오늘 2019년 1월 19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블록미디어의 아침을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저와 함께 코인 360 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제외하고 상승 전환했던 상위 10위권 화폐들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자세한 거래량과 점유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가치 1217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2.5%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됐으며 그 뒤를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가 따르고 있습니다. 상위 5개 화폐들 반등에 성공해서 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소폭의 하락세 보이는 듯 하지만 7거래일 기준 차트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보시면 최저점 회복하면서 아직 1600달러 방어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소 움직임 살펴보시죠. 1위 GB.com 81.82%를 제외하고는 거래소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23.19%로 성장 보이면서 어제 18위에서 12위권에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국제시세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0.22% 하락 중이고요. 소폭의 하락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업비트를 좀 둘러볼까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소폭의 하락세, 업비트 내에서 암호화폐들 모두 약보합권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외신 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 소식입니다. 보안상 우려로 시행이 연기된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2월 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현지 시간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2월 26일에서 28일로 예상하고 있으며 블록 숫자는 나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2월 말 시행한다는 제안은 이날 핵심 개발자들 간 전화통화에서 나왔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클 부테린을 비롯해 허드슨 제임슨, 레인 레티그, 아프리숀 등 피터 질라기, 마틴 홀스트 스웬드, 데니 라이언, 알렉시 아쿠노프 등 다른 개발자들이 전화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는 당초 금주로 예정됐으나 스마트 계약 감사 업체 체인 시큐리티가 15일 5개 이더리움 개선 프로포절 가운데 하나에서 보안 취약성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다시 코인데스크 소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암호화폐 공개가 중소기업들의 유용한 금융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크립토 세계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거나 주류로 자리 잡을 만큼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5일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ICO와 에어드롭을 포함한 다른 토큰 배분 방식들을 폭넓게 다뤘는데요. 분산 원장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들이 소규모 기업들의 자금 조성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OECD는 보고서에서 ICO가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해결책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적합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블록체인으로 구동되는 프로젝트 내지 상품, 서비스와 DLT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비즈니스 내지 상품 간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전자가 ICO로부터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ECD는 또 현재 지속되고 있는 규제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자금 조성에서 토큰 사용을 신뢰하려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때문에 ICO가 주된 파이낸싱 수단으로 활용될 잠재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인미가 동전 자동교환기 업체 코인스타와 제휴해 비트코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코인미의 CEO 닐 버키스트는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식료품점들에 있는 코인스타 기기를 이용해 구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새롭고 역동적인 경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ATM 사업 승인을 받은 코인미는 코인스타 기기를 통해 비트코인을 판매할 수 있는 수천 곳의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시각 코인 360 상승 전환했던 상위 10위권 화폐들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비트코인 역시도 3,650선 아래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 긍정적 모멘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이었습니다.